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됐으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가요. 하필 오늘 왔어. 왜? 보상은 한 벌도 빠짐없이 다 제대로 완벽하게 한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챙겨받은 거지, 엄마? 예, 당연히 물론입니다. 30억 태운 놈이? 자! 다 해주기는 뭘 다 해줬냐, 이 와상아. 정말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곧다위 그 화분 하나 들고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불나고 불면증에다 걸렸어. 그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 천불이 꺼지지도 않는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총각? 우리가 여기서 40년 넘게 세탁소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싸운 신뢰가 하나쯤에 새가 됐어. 다 타버렸다고. 다음에 손님이 얼마나 더 찾아올지 무섭다고. 알아? 저기 그래도 이거는... 그냥! 야! 서광주! 거 들고 가라고. 어른들이 가라는 말 못 들었어? 안 들려? 아, 알았어. 얘는 죄 없습니다, 어르신. 저만 미워하세요. 금전수예요, 돈 많이 버시라고. 근데 이 자식이... 그냥 가! 아닌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좀 뻔뻔하지 않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이 자식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주 재수없게 생겼구나? 세탁소 다시 문 연 거 축하해. 너 눈빛이 참 좋다. 됐고 꺼져. 너 좋은 자리는 아닌데 계약직이고 월급도 박봉이고 다 못 버티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 자리긴 한데 뭐 보다고 안 나고 고생 직사게 하는 자리라 지원도 안 하는 자리긴 한데 참 면허 있냐? 취직할래? 가라고 화상아. 어른들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알았어. 간다. 가. 취직 자리는 거절해도 돼. 편한 자리 아니라서 나 욕해도 좋은데 근데 고생부터 해야 다음에 좋은 자리도 얻는 거야. 그럼 영화 볼래 나랑? 멜로 영화. 좋지도 않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후진 자리 취직은 네가 왜 시켜주고 멜로 영화를 너랑 왜 봐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불쌍하니? 나 너 이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횡단보도에서 너 꼬시지도 않았어. 그때 내가 보는 눈이 없어 그런 거야, 엄마. 거짓말. 알시고. 귀여워. 아, 야 이거 뭐야? 너 누구라고 했대? 아, 누구라고? 넌 나한테 반했어. 수업 들으면서 일찍부터. 내가 네 첫사랑이야. 돌았니? 누구 마음대로 네가 내 첫사랑이래. 내가 모르는 내 첫사랑이 어딨어? 아니, 도라이니? 모를 수도 있지. 전화할게. 전화 받아. 와, 갑자기 아주 두껍다 못해 가죽이 와가지고. 이상한 애 같아. 얼굴이 가죽이 구멍만 뚫어놨어? 재수없어. 재수없어.